경치가 절경입니다. 여기 동락정이라고 합니다. 동락정. 세종여행을 한번 왔는데요. 끝내주죠. 화첩이 따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경치가, 이야, 여기서 진짜, 여기 앉아가지고, 아, 술 한잔 기울이면, 또, 술부터 얘기했네요. 아, 이렇게, 풍경이 정말 멋진 곳이라 오늘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아, 상량 대들보가 없네요. 아, 대들보를 봐야 몇 년도에 지어졌는가, 뭐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아, 아쉽게도 그 부분은 없고, 이게 정문이 있고, 아, 문이 잠겨 있었네. 열지 말라고 하는 뜻인데, 아, 저쪽에 열려 있어서 제가 알고 열은 거 아닙니다. 여기 계단이 있고, 와. 감탄사를 좀 요즘에 이제 자주 불러드리는데, 아, 여기가 어디냐. 아, 이게 지금, 아, 가을 은행잎 진짜 막 쫙 떨어지는 풍경. 아, 이 바람 소리 좀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아, 어쨌든 여기가 바로 동락정입니다. 동락정. 일강문. 아, 일강문은 요 문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나성 동락전은 세종 때 지어진 정자이다. 큰 소나무가 우거져 있으며, 큰 소나무는 요겁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죠. 또. 이야, 이 높은 곳에 이게 소나무 세 그루가 저쪽으로 더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소나무가 우거져 있으며 넓은 들 가운데 있는 나성을 등지고 있고 앞에 금강이 흐르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나머지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도 이 경치를 구경하는 데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경치가, 이야, 여기가 이게 걸어오는데 참 애를 먹었습니다. 주차장이 없고 저 앞쪽 저 다리에서 보고 이렇게 온 거거든요. 저쪽 다리. 대전에서 세종 가는 길에 잠깐 이렇게 들렀는데, 요게 이제 금강, 저 자전거, 자전거가 지금 움직이죠? 자전거 종주길입니다. 굉장히 좋은데, 저 앞에 이제 갈대숲이 굉장히 멋진데, 그 부분을, 촬영을 했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그건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올맨. 소나무 숲을 조금 지나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나성 석불이 있습니다. 석불.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긴 코스가 난코스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길을 그냥 굽이굽이 지금 가야 하는데요. 지금 설마 뱀은 없겠죠? 뱀 있으면 안 되는데. 정신 들여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동락정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여기 지금 역사공원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멋지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개장은 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서 이 부분은 사진으로 몇 컷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